네, 이한경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이제 3분기도 이제 곧 실적 시즌에 바로 돌입하는 소위 프리어닝 시즌이거든요. 예. 오늘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벌써 프리어닝 시즌 얘기하는 예, 상황이 됐는데요. 찬바람도 불고요. 좀 프리어닝 시즌 자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보고 전망해보죠. 네, 어닝 시즌이란 건 다들 아시다시피 실적 마감 이후에 실적을 본격적으로 발표하는 시기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보통 첫 번째 주 말에 이제 LG전자 삼성전자 발표하고요. 보통 3주 차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실적이 되는데요. 그 전에,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기 직전에 그런 시즌을 우리가 흔히 프리어닝 시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이것은 2분기 실적은 10월 초부터 나오기 때문에 지금이 언저리가 딱 프리어닝 시즌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시점이 중요한 것은 발표 시점이 다가올수록이요. 예측은 좀 다야 좀 정확해질 수밖에 없겠고요. 특히 이런 시점에서 전망치의 수정 여부 위냐 아래냐 그 폭에 따라서 주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이런 시기에 좀 집중해서 그런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 좀 민감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요 이런 프리 어닝 시즌 있지만 워낙 다이내믹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닝 쇼크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수치도 중요하겠지만 프리 어닝 시즌을 지나가면서 수정치가 어떤 방향성을 보이느냐도 중요하잖아요. 저희들도 네네. 자주 다뤄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그러면 천문이라고 하면 천문일 텐데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 3분기 실적은 늘 우리나라는 이제 기대감은 이제 상당히 좀 높은 게 사실인데요. 상장자 245곳을 조사해봤는데요. 매출이 7.6% 화면에 나오는 매출이 7.6%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은 13.7%, 순이익은 한 14.8%까지 나올 것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체 기업 중에 다시 말해서 245개 기업인데요. 이 중에서 약 70%, 정확히는 68% 기업은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관심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텐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소위 반도체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에도 불구하고요. 3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19.2%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무려 68.7%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삼성전자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죠. 네, 삼성전자는 뭐 우리나라에 워낙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네. 일단 매출부터 보면은요. 1분기에 60조 6천억 원에서요. 2분기에 58조 5천원 약간 슬로우했는데요. 3분기에는 매출 65조 원대를 다시 넘어가면서 사상 최대 실적. 영업이익은 15.6천억에서 14조 9천억으로 2분기에 좀 슬로우하지 않았습니까? 네. 3분기에는 다시 컨센서스 자체가 17조 원대를 넘어서는 아주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그 안에서 보면 IBK가 17조 3천억으로 가장 많이 좀 보고 있고요. 네. 하나증권이 17조 원을 보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업이 모두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일단 추정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전망 이렇게 살펴봤고 섹터별로는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섹터별로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업은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재미없겠고요. 굳이 따지라면 유통, 뷰티는 화장품 쪽이 되겠죠. 네. 그리고 건설 등 소위 대표적인 흔히 얘기해서 내수주의 이익 증가가 주도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대표적인 기업부터 보면 롯데쇼핑이 영업이익이 133% 늘어날 것으로 일단 전망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GS 리테일이 28%, GS25 이거 하는 거 되겠죠. 예. 그리고 왓슨인가 뭐 하는 거 되겠고요. 네. 이마트도 13%, 신세계 10% 정도. 그리고 건설주는 GS건설과 삼성엔진이 각각 175%와 157%, 대건설도 36% 정도 이게 늘어날 거로 대표적인 것이 얘기되고 있고요. 섹터별로 상대적으로 부진한 쪽은 조선, 화학, 인터넷 쪽의 이익이 감소 혹은 적자. 그리고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최근에 주가 흐름과 상관없이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년 동기 대비죠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33% 이익 감소, 현대인폭 56%, 그리고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30%, LG화학도 한 17%, 롯데케미칼 14%,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 대표적인 인터넷 주식인데요. 네이버와 카카오도 이번에 이익은 전년 대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일단 우려가 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섹터별로 영업이익 전망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대표 기업들도 한번 봐주시죠. 네, 그 대표 기업들 한 번에 표 한 장으로 한 것을 지금 머니투에서 해놨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그 제 위에 있는 그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단 빨간 거 자체가 이긴 늘어나는 거, 포스코트 네. 늘어나겠지만 현대차, LG화학은 감소하는 거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과 KB금융, 아무래도 CP은 상대적으로 좀 증가하는 거로 나오고 있고요. 롯데쇼핑 앞서 말씀드렸고요. 미래세대우도 좀 증가하는 거 나오고 있지만 조선업체나 네이버, SK텔레콤도 이익은 좀 상대적으로 좀 감소하는 것으로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반적인 대그룹들이나 섹터별로 저희가 살펴보긴 했는데 요즘에 또 얘기 많이 나오는 것이 태양광도 그렇고요. 철강주에 대해서도 네. 실적 그전에 약간 기대감이 좀 다른 이슈로 있긴 했었는데 네. 실적 좀 부진할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일단 OCI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요. 전년 동기 대비 40% 이익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고 네. 합니다.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OCI가 상당히 이익 증가가 높을 것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한 두 분기 연속했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재미없죠. 3개월 전에 이 컨센서스가 980억 원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40% 네. 감소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좋지 않겠고 이것은 가장 큰 것은 중국 내 보조금이 축소되면서 전체적인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재미없는 것이 네. 이트가 되겠고요. 철강 업종은 일단 포스코는 제외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세아제강 그룹의 계열사가 상장사 이익이 세아제강 59%, 세아베스트리 24%나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저희가 프리 어닝 시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방대하게 다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러면 네.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는 어떻게 간추려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한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장기 매수 의견은 제 확인 드릴 수밖에 없다 예.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눈높이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으나 어찌되었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거 없이 갈 수는 없고요. 특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과 북한 이런 쪽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정말 그 얘기 나오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뭐 종전선언 내갖고 이렇게 정말 장기적인 장밋빛 평화 무드가 들면 제일 먼저 올라갈 것은 이들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이거 주가 재미없다고 해서 손 놓을 일이 아니다라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이걸 제외하고는요. 오늘 두세 종목 말씀드리겠는데요. 삼성 SDI를 계속 말씀드려요. 삼성 SDI는 1분기,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났고요. 네. 지금 3분기에도 높이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기업입니다. 삼성 SDI, 그리고 삼성전기 있고요. LG노텍 요 약간 요즘 떨어지고 있는데 여튼 이런 것들이 좀 살아있고 목표 주가나 이익의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는 것이 삼성 SDI 말씀드리겠고요. 건설주도 확 딱 떨어지는 것 있죠. GS건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GS건설 보시면 빨간 선이 아예 없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게 계속 쭉쭉쭉쭉 올라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좀 그 건설 업종 하신 관심 있는 분은 실적도 한 170% 정도 늘어나니까요. 계속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준비 안 했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것들 중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많은 분들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눈높이가 빠른 속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고 당연히 뭐 52주 신고가 사상 최고가름인데요. 이런 것들 좀 자그마한 것 중에서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 좀 3분기의 실적 시즌에서 눈여겨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프리 어닝 시즌을 맞이하면서 각 업종별로 그리고 그룹별로 영업이익 전망치 살펴봤고요. 여기에서요 투자 아이디어도 간추려 드렸습니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